이번에도 헬멧 이벤트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갓쌤입니다. 오늘은 아이언맨 헬멧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쓰고 있는 이 헬멧을 만들 겁니다.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무선으로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눈에 불도 들어오고요, 이렇게 위아래로 움직입니다. 먼저 완성된 헬멧의 강도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화염, 공, 화살, 링 등을 던졌는데요, 헬멧보다 제 몸에 더 많이 맞았습니다. 마크2도 강도 테스트를 했습니다. 의도하지는 않았는데 홈키파에도 잘 견딘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화염에도 끝도 없습니다. 영화에서처럼 보호 헬멧으로 손색이 없다는 것이 실험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작업 난이도는 별 4개, 약간 어려운 수준이고요. 3D 프린터, 모터, LED 바, 아두이노 등이 필요합니다. 제작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3D 모델링을 합니다. 사진이 최소한 2개 필요한데요, 정면도 측면도가 있어야 됩니다. 구글에서 검색해서 찾았습니다. 이것을 2개의 면에 넣어주고 서피스 모델링으로 만들어줍니다. 약간의 상상력을 발휘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작업을 거쳐서 귀 부분을 포함하는 5개의 파트로 이루어진 도면이 완성되었습니다. 3D 프린팅은 출력할 수 있는 최대 크기 때문에 베이스 부분을 2개로 나눠서 출력을 하였습니다. 출력을 한 후에는 서포트를 깔끔하게 제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표면을 사포로 다듬어 줘야 합니다. 이제 각 파트들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글루건, 순간 접착제, 3D 펜 등으로 부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귀 부분까지 부착을 해주고요, 탑과 페이스는 따로 모터를 달아서 연결해야 되기 때문에 추후에 부착을 할 것입니다. 페이스 부분은 금색으로 도색을 하고요, 베이스와 탑은 빨강색으로 칠을 해줍니다. 일단 완성이 되었는데요, 머리에 들어가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I'm Tony Stark. 어? 오늘따라 제 머리가 크게 느껴지네요. 도저히 안 되는데요. 모든 과정을 다시 반복했습니다. 혹시 몰라서 전부 5개를 만들었습니다. 은색으로 칠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전체를 금색으로도 만들어 봤습니다. 이게 색깔은 제일 마음에 드네요. 탑과 페이스를 모터로 연결할 수 있는 부속품을 만들어서 장착합니다.
자전거 보호 헬멧으로도 좋고요. 과연 누구일까? 운전도 해봤는데 시야도 가리지 않고 괜찮았습니다.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더 재밌는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